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아빠 딱 보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해볼 거냐면요, 지금 마랑TV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핫한 쇼미더바디에 대해서 참가자 입장에서 다른 참가자들의 현재 몸 상태나 가지고 있는 스탯, 그리고 앞으로 어떤 숙제가 뭘지 굉장히 좀 주관적이고 좀 편파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평가라는 것이 저희도 뭐 다 평가를 받으러 나온 거고,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족밥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셔도 저는 뭐 너무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네, 저도 뭐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맞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쇼미더바디가 2탄까지 나왔는데 그 예상 순위가 나온 게 있어요. 빡치게 제가 7위를 했어요. 자, 7위! 한 달간 쉬셨지만 그래도 권영. 자, 일단 역순으로다가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우리 예상 순위에서 9위를 기록하신 우리 짱재 형님. 자, 일단 짱재 형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빡빡이시죠? 예, 강한 남자의 상징.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강하십니다. 딱 봐도 고객근량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저는 짱재 형이 9위라는 거에 솔직히 동감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 5위 안에는 들어가야 될 굉장히 다크호스세요. 짱재 형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서터랭스가 굉장히 강하세요. 파워리프팅 대회 공식 기록으로 거의 뭐 6배에 가까운 스트렝스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확실히 절대적인 어떤 스트렝스가 강하면은 보디빌딩식 볼륨질을 할 때도 유리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몸을 만들어 올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이 찌찌가 제가 봤을 때 한 2컵은 되시는 것 같아요. 찌찌력이 상당하시고 몸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볼록볼록해. 그래서 다이어트 다 뺐을 때 볼륨감, 그게 사실 보디빌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다른 참가자들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상태로는 일단 체지방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세요. 그래서 짱재 형님의 어떤 키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마이너스 70까지는 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디 프로필 찍는 컨텐츠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98에서 78까지 한번 빼셨었네요. 펌핑을 오지게 하고 계신데, 어우 너무 섹시해. 이 형님 너무 섹시해 솔직히. 자, 근데 지금 이 영상에서 몸무게가 78kg인데요 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대회 몸무게까지 빼려면 마이너스 70까지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봐을 때 체지방률이 그래도 15% 정도는 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셔야 될 것은 이 형님이 과연 대회 체중을 만들어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살바라기 컨디셔닝이 돼서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옐로우 몽키 성님이세요. 격투기 선수시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봐야 될 거는 이 격투기 선수가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했을 때에 과연 어느 정도의 이제 몸을 만들어 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자, 일단은 지금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를 잡았는데 이두도 되게 좋으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이 광배 라인이라던가 쉐입이 굉장히 예쁘세요. 그 격투기 대회를 출전했을 때 몸을 봐볼게요. 격투기 대회도 뭐 감량을 아무래도 하셨겠죠. 어우 이 몽키 성님. 어우, 등장할 때. 사실 격투기 할 때는 너무 근육이 많으면 움직임이 또 둔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웨이트를 그렇게 전문적으로 해보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언오피셜이긴 한데 그 코치가 붙잖아요. 근데 코치가 몽길이 형님. 봉길이 형님이라는 좀 친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봉길이 형님이 도와주신다고 들었고, 또 봉길이 형이 굉장히 또 유능하신 트레이너시기 때문에 이 봉길성이 옐로우 몽키성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옐로우 몽키 형님 같은 경우는 예능감도 굉장히 좋으시지만 격투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력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 몸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 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7위 권혁. 자, 굉장히 좀 숨고 싶어지는데 내 줄 거라고 생각해? 네. 변명을 하자면 때문에 한 달 동안 운동을 쉬었어요. 하지만 지금 굉장히 몸이 빨리 올라오고 있고,
아직 대회까지 일정이 좀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혀크 예가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대회 경력이 있죠. 작년에 임바라는 대회에 처음으로 나가서 클래식 피지크 노비스 1위 그리고 스포츠 모델 오픈 1위 이렇게 2관왕을 했었는데 저는 이 대회 경험이 있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저의 이때 대회 영상을 좀 보시면 선수 번호 147번 권혁 선수! 이야... 찍이네. 오, 쉣. Holy fucking. 저는 이때 대회에 나갈 때 개인적으로 다이어트 상태가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아, 권혁이 다이어트 하나만큼은 진짜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제 몸을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클래식 피지크 노비스에서 1등을 하긴 했지만은 종목 적합성에 있어서는 모델이 더 어울리는 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 얼굴이 일단 누가 봐도 마들이기 때문에 장난이고요. 제가 이제 사실 팔다리가 되게 길고 키가 큰 체형이고 이렇기 때문에 모델에는 굉장히 어울리는데 클래식 피지크로 갔었을 때의 이 경쟁력 그런 것들이 조금 밀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저의 이제 좀 장점은 어깨가 좀 좋은 것 같고 이두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등의 너비감이나 이런 거는 조금 보완을 해야겠지만 제가 아무래도 데드리프트나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등의 어떤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조금 더 해서 엉덩이까지 한번 이번에 갈라보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클래식 피지크는 하체가 모델보다는 조금 더 좋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 3회 하체 지용 루틴을 돌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무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show you, show and prove. 아, 그 다음은 이제 이준명 씨네요, 이준명 씨. 이야, 이준명. 오케이. 준명자 같은 경우도 이게 확실히 운동에 따라서 근육이 발달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스트리트 워크아웃을 하시다 보니까 뭐 턱걸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확실히 이두가 살아있다. 이두랑 그리고 이 광배 라인, 광배가 딱 펼쳐지는 게 확실히 당기는 운동을 많이 하니까 이 당기는 부분들이 발달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보디빌딩 대회 경력은 없으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땐 다이어트가 조금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면은 뭐 살벌하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그 준명자 옆자리에 앉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재봤어요. 하체를 재봤는데 거의 소녀야. 이걸 뭐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해오던 운동에 따라서 운동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 맨몸 운동 탑티어가 하체를 어디까지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피지크를 나간다 하면은 저는 진짜 유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클래식 피지크 하체까지 같이 보는 종목을 나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보완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 준명자의 숙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위가 와, 호구성. 와, 씨. 뒤진다. 호구성님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실제로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상체가 볼륨감이 뒤져. 딱 봤을 때 프레임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세요. 근데 이런 몸들의 또 장점이 제가 또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볼륨감이 더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프레임 큰 몸보다. 보디빌딩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도 상체는 밀리지가 않는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하체. 지금 이때 청바지를 입어가지고 하체를 뭐 이제 보여주시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체를 어디까지 보완할 것인가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야, GPT. 와, 일단 사이즈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거의 100kg 가까이 육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쇼미더바디의 이 몸만 보고서는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거의 뭐 캠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근육이 어떤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GPT는 하체가 살아있다. 지금 하체를 봤을 때 하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클래식 피지크보다는 보디빌딩이나 클래식 보디빌딩으로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클래식 피지크에서는 이 레스프레드라는 동작이 없고 상하체의 이 밸런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 하체를 좀 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까지 좀 들 정도로 하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단 다이어트 몸을 한번 좀 봐볼게요. 와, 진짜 피트니스 스타 남양주. 아, 머슬 헤비급 부분은 4위를 하셨고
클래식 바디빌딩 플러스 180cm 부분은 5위를 하셨네요. 근데 사실 보디빌딩 대회라는 게 확실히 경쟁자분들이 어떤 분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또 순위가 갈리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딱 봐도 라인업들이 굉장히 강력하세요. 그래서 뭐 조금은 아쉬운 성적을 받으신 것 같지만 와 이거 보세요. 라인업 했을 때 전면 광배가 잘 펼쳐지는 몸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은 클래식 피지크에서는 엑스테이퍼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체는 참가자들 중에서는 거의 넘사다. 그게 이제 GPT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역시 다이어트다. 만약에 우리 석윤자가 마이너스 75kg에 나간다면은 거의 지금 한 달에 5kg씩 빼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급하다. 한 달에 5kg씩 빼려면은 먹는 양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진짜 유산소를 막 하루에 막 3시간 막 이렇게 타지 않는 이상. 그래서 관건은 GPT가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GPT도 이제 좀 라면을 그만 먹고 석윤아 그만 라면을 이제 그만. 자 그리고 3위 우리 타이거스톤 범석이 형님인데 야 이 정각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진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뭐 한 2주만 준비해도 대회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스킨의 어떤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니 저는 이분이 신기한 게 어떻게 그 체지방률이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체지방률로 어떻게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뭐 그런 면에서 저는 이미 리스펙을 하고 범성님 같은 경우도 웨이트를 얼마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체를 안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체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고 완전히 뭐 스트리트 워크아웃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중량 스쿼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상태나 하체 뭐 컨디셔닝이나 이런 것들은 잘 만들어 오실 것 같은데 과연 하체 사이즈를 얼마나 만들 것인가 이게 숙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2위를 한 우리 태양이 형 작년에 뭐 저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회를 나가셔서 보디빌딩 노비스 부분에서 1등을 하셨습니다. 대회 경험이 있으시고 인바디상으로도 그렇고 제가 실제로 봤을 때도 벌크업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벌크업이라는 게 그렇게 클린하게 먹으면서 하기가 힘든데 기본적으로 이성님 같은 경우는 좀 입이 짧으세요. 나나 GPT 같은 경우는 입 터져가지고 이성님은 굉장히 클린하게 벌크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몸무게가 거의 90kg에 육박하시고 몸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마랑이 형님의 장점은 삼각근 사이즈도 많이 지켜내신 것 같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또 마랑이 형님 같은 경우는 코치가 박재훈 선수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몸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벌크업이 잘 됐냐 안 됐냐 이것은 지금 상태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뺐을 때 시합 체중이 얼마나 늘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 근데 자연 몸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볼륨감을 더 살리면서 근육을 지켜내면서 살인적인 컨디셔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몸이 진짜 좋아졌어요. 이게 겉면에서 보이는 광배나 이런 것도 좋아졌고 제가 봐도 보디빌딩에 좀 진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드디어 예상 순위 1위 저의 강력한 라이벌 아모띠의 몸입니다. 와 씨 몸이 자 일단은 아모띠가 강력한 우승 후보일 수밖에 없는 게 대회를 나가봤던 사람들 중에서도 클래식 피지크에서 그랑프리 1등 중에 1등을 한 사람이 아모띠다. 그리고 지금 몸을 봐도 하체의 그 크기 자체가 GPT보다 크진 않지만 상하체의 이런 밸런스가 굉장히 클래식 피지크스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크로스핏 베이스시잖아요. 근데 크로스핏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유명하시다고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웨이트 리프팅을 하는 크로스핏, 바디빌딩, 파워리프팅 뭐 이런 종목에서도 거의 뭐 탑티어 선수들은 파워리프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이 세지만 어느 정도 좋은 몸을 갖고 있고 바디빌딩도 굉장히 좋은 몸을 갖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강한 힘을 갖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능력치가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스핏 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몸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뭐 거기서 거의 뭐 탑티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몸 상태로 보면은 이견이 없이 그 1위가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아모띠 같은 경우도 한 달만 준비하면은 대회 컨디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거든요. 하지만 대회는 지금이 아니고 11월 11일이다.
지금은 물론 탑이지만은 어떠한 벌크업 다이어트에 이런 전형적인 보디빌딩 사이클을 거치지 않고 요 정도 유지어터로 계속 하면서 이 몸에서 얼마나 좋은 컨디셔닝을 뽑아낼 것인가,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숙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랑TV에서 하고 있는 쇼미더 바디에 대한 저희 굉장히 부족하고 주관적인 평가였고요. 평가하는 것은 자유니까 여러분들도 뭐 자유롭게 평가하고, 뭐 난 내가 봤을 때는 권혁 그 족밥이다, 아이고 그래도 권혁이 다이어트는 잘하지 않았냐, 권혁이 좋은 모습 보여줄 것이다, 권혁이 제일 잘생겼다, 자유롭게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이 화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좋든 나쁘든 많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참가자들끼리도 기본적으로 경쟁이지만 어쨌든 본인의 베스트 몸을 가장 잘 만들어서 우리가 좀 대중들에게 피트니스에 뭐 대중화에 좀 기여를 하자, 제일 좋은 그 모습으로 좋은 경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누가 어떻게 되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승은 누구 거다? 혁, 얘가. I'll show you. 점진적 과부하 점점 더 강해질 거야. 지금은 아득하게 느껴지겠지만 떨어진 덤벨을 다시 잡아보아.